세웅아. 야, 너 오늘 가기로 한 낚시 갑자기 못 가는데. 아, 그게. 아, 내가 오늘 몸이 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야, 거짓말 하지 마. 아, 씨, 네가 아플 때 어딨어. 네 혹시 여친이면이야? 이긴, 네가 무슨 여친이냐? 알았어, 그냥 우리끼리 간다. 미안해. 다음에 보자. 물고기도 안 좋아하는데 무슨 낚시야. 아, 지은님. 예빈님, 왔어요? 아, 날씨 진짜 덥네요. 아, 그러게요.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아, 그래서 제가 시원한 곳으로 데이트 코스 짰어요. 바로 충북 아쿠아리움. 오. 근데 지은님, 물고기 좋아하세요? 네. 저 완전 사랑하죠, 물고기. 아, 진짜요? 아, 사실 저도 물고기 덕후거든요. 뭔가 통하는데요? 그럼 들어갈까요? 우와. 아, 근데 여기 진짜 좋은데요? 근데 여기 입장료 없어요? 네, 여기 무료예요. 아, 얘는 철갑상어라는 종인데요. 이름은 상어인데 사실은 상어랑 관련이 없는 어종이에요. 그리고 막 생긴 게 엄청 무섭고 막 사납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 착하고 온순하네요. 이 친구는 피라루크라는 친구인데요. 최대 길이가 5에서 6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200kg까지 자란대요. 원매 200kg야. 너무 많이 했더니 배고프다. 그럼 저희 밥 먹으러 갈까요? 그럴까요? 그럼 메뉴는 민물고기 봤으니까 민물고기 매운탕? 매운탕 좋아요. 아, 지윤님, 그 충북에는 특화된 음식 거리들이 따로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괴산 매운탕 거리예요. 이게 또 괴산이 매운탕이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왜요? 괴산 청정 1급수에서 자란 메기, 쏘가리, 피라미, 빠가사리 등을 사용해가지고 매운탕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게 괴산에서 자란 재료들로 만들기 때문에 국물이 진짜 개운하고 시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더운 날에는 평상에서 먹는 게또 제맛이거든요. 갈까요? 충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대상 수상? 와, 다 재밌네 이거잉. 나온다, 나온다. 와.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반찬도 다 만들어 쓰는 거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이 김치도 저희 김장김치입니다. 맛있겠다. 사장님, 혹시 여기가 왜 매운탕이 유명한 거예요? 원래 남한강 매운탕이라고 해서 향토음식이에요. 제일 무난하게 많이 드시는 건 잡어매운탕을 제일 많이 드세요. 예빈님 드실까요? 네, 좋아요. 국물부터. 어때요? 와, 너무 시원해. 환상적이다. 아니, 저는 국물이 엄청 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끓이면 끓일수록 더 깊은 맛이 나요. 아, 맞아, 맞아. 수제비도 먹어볼까? 무슨 맛이에요? 쫄깃쫄깃. 맛있겠다. 이제는 메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보여요? 우와. 생선을. 어때요? 야들야들해. 야들야들? 어때요? 녹는 중. 아이스크림 같아요.
예빈님. 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어? 뜨거운데? 잠깐만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드세요? 멋있다. 아, 맛있네. 아, 살코기가 아주. 생선 그렇게 먹는 남자 처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귀엽다. 뭐야. 밥 올리고 생선 올리고 나리 올리고 나 주면 안 돼? 아, 잘 먹었다. 오늘 예빈님 덕분에 진짜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저도 지우님 덕분에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그 저 첫 데이트부터 손으로 발라먹는 게 좀 깼나요? 아, 예, 좀. 네? 근데 깨는 모습도 귀엽던데. 올해 여름은 왠지 안 더울 것 같아요.